자, 오늘 급등하는 테마부터 함께 살펴보죠. 여러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테마 살펴보죠. 수리 수리 마수리 나와라 뾰로롱. 아, 왜 같이 안 외쳐주세요? 다음에 외쳐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뾰로롱 전기차 충전 테마입니다. 전기차 충전 어제도 우리 좀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도주가 좀 바뀌었나요? 네, 지금 계속 이제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부품주들, 그다음에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러한 후속 순환매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전기차 충전은 이제 현대차와 또 이제 최근에 24조 투자에 대한 이러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년까지 24조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러한 확대에 대한 이러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일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 행정부에서도 바로 탄소 절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바로 미세먼지라고 그렇고 약간 오염, 공기 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전기차를 이제 30년에서 32년에서 바로 절반 50%를 67%까지 전기차를 올리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확장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국한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차지만 글로벌적으로는 바로 이제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을 절반에서 무려 67%까지 이제 올리겠다라는 이러한 소식까지 인해서 바로 전기차 충전소가 가속화가 될 거다. 이게 바로 이제 관심께 보셔야 될 주 요점이라고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순환매가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전기차 충전 관련 주들 보셔야 되겠다, 집중하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금일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관점에 어떤 종목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요. 또 어떤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셨을 테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차후에 보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제가 처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바로 지분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차 충전, 무선 충전 이런 이슈만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 바로 디스플레이텍이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텍 금일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점이 이제 8,800원까지 금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19% 정도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눌리고 있죠. 눌리고 있는데 제 방송 많이 보셨던 분들 지금 포션 기법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된 상황에서 금일 8,800원 굉장히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봉을 보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얘기,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들 정말 말씀드렸고 디테일한 부분들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8,800원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점이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략히 또 말씀드리게 되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보면은 바로 보이시죠? 그냥 선 하나 그었을 뿐인데 이 가격대를 당연히 돌파가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 8,800원 부분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다시 조정을 주게 되면 재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딱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에너지가 채워지고 이미 종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현재 상황이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구간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와서 오히려 조정 나오는 게 맞겠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미 오른 종목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미 상승에 대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상승,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100%로 끝나지 않잖아요. 200%, 300%, 진짜 어떤 종목,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은 올해 기준으로만 이미 6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줬을 때는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일단은 제가 이제 P1이라고 많은 이제 포션 기법에 대해서
또 대입을 하게 되면 많이 말씀드릴 드리는데요. 한 7,200원 전후로 해서 관심을 일단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구간들 제가 지금 표시를 한번 해놓을게요.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구간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텍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요 부분도 대략적으로 파악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고 저는 디스플레이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관심 갖고 지켜보자. 제가 이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제가 이제 전일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웰바이오텍이에요. 웰바이오텍, 바이오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법인인데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EV 이제 루시 전기차 충전기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면서 바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물들이 아직은 많은 그러한 심리적인 저항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일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웰바이오텍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약 14%까지 고가를 기록을 하고 현재 8%, 9%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일 240일에 대한 이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확인해 보시면 240일선과 경계선을 두고 지금 주가가 이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제가? 바로 이러한 이제 추세에 대해서 아직은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직은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게 되려면 당연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닥권이라고 해서 차트 위치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자리는 맞긴 하지만 아직은 거래량,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오히려 상한가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정말 많이 동반이 되었을 때 그때 보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이 되게 되면 물론 과대 낙폭, 제가 바이오주들 최근 말씀드리는 게 뭐였어요? 바로 과대 낙폭이긴 하지만 지금 웰바이오텍은요, 바이오도 있긴 하지만 무선 충전기 관점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 관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유라테크예요. 이제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관계사에 또 이렇게 이슈가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에 바로 최초로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를 한 그런 전기차 GV 이제 60이죠. 60에 대해서 무선 충전 가능성이 바로 유라테크 자회사 유라코퍼레이션이 하드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유라테크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올해 2월부터 해서 약간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연히 지금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도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이 맞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이 나와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연봉 한번 볼게요. 연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느껴지시는 부분이 뭐냐면 20년도 상승 파동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이러한 이평선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을 벗어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라테크는요.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요. 쭉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보이진 않는데 다시 한번 옆으로 돌리게 되면 이와 같이 깊은 눌림을 주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제 세종시 테마, 정치 테마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러한 종목인데 다시 말해서 매물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흔들림, 변동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제가 연봉과 주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파동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맘때쯤 바로 전기 충전에 대한 이러한 지금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린이 분들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그래서 이제 쌍봉이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패턴으로 보게 되면 이 패턴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경력이 되고 이러한 매매, 다시 말해서 유라테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좋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 공략을 해도 되겠지만 주린이 분들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저는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